오늘은 아틀라스 혜성 C2019 와이퍼 혜성이 대혜성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틀라스 혜성에 대해서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언론의 특성상 다소 천문현상이 있으면 과장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대혜성이 될수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 혜성은 현재 IAU 국제천문연맹 산하 마이너 플래닛 센터의 자료를 보면요. 최대 마이너스 0.3등급의 5월 31일 근일점에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혜성은 북쪽 하늘에서 밤새 관측을 할수 있습니다. 점점 북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점점 밝아지는데 5월 중순까지 계속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5월 20일경 2등급에 도달하게 되고요. 지구 최접근인 5월 23일경에는 다소 관측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5월 20일경을 전후해서는 새벽 동쪽 하늘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는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혜성의 꼬리가 굉장히 발달한다면 혜성이 떠오르기 전에 꼬리부터 보이게 되는 그런 장관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5월 23일부터 24, 25, 26, 27, 28일까지는 29일 정도까지는 북반구에서 최적의 관측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가장 혜성이 활동적인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혜성의 증광이 나타난다면 정말로 세기의 대혜성, 2020 대혜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5월 30일 근일점을 지나서는 이제 남반구에서 관측하기가 용이해지는데요. 근일점 직후에 장관은 남반구 관측자들에게 양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혜성의 관측 자료를 검증하려면 일단 혜성의 밝기 계산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혜성의 밝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M5는 혜성의 절대 등급입니다. 일반적인 별의 절대 등급과 달리 혜성의 절대 등급은 지구 그리고 태양과 1AU에 떨어져 있을 때의 밝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혜성의 절대 등급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태양과의 거리, 지구와의 거리를 동일하게 놓고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혜성 그 자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과거 세기의 대혜성들의 절대 등급을 알아보면요. 1965년 대혜성이죠. 이케아세키 혜성은 3.9등급이었습니다. 96년의 대혜성, 야쿠타키 혜성은 4.3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마어마했던 세기말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헤일밥 혜성, 마이너스 1등급. 혜성의 절대 등급 자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혜성의 절대 등급도 역사상 최대의 혜성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혜성이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대혜성의 접근 거리가 지구 최접근이 무려 1.3AU로 태양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관측 조건이었죠. 만약에 헤일밥 혜성이 조금만 더 가까이 접근했더라면 역사에 길이 남을 대혜성이 정말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 보이는 혜성이 되었을 수도 있었고요. 2006년 대혜성이라고 하는 맥노트는 9.5등급이었습니다. 태양에 매우 가깝게 접근했고 밝아졌지만 북반구에서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볼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혜성은 현재 IAU의 NPC가 예측한 자료로는 6등급입니다. 현재 절대 등급.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혜성 헨리 혜성은 약 4등급에서 5.5등급으로 추정치가 약간 다양합니다. 헨리 혜성보다는 약간 작지만 일반적인 다른 혜성들에 비해서 작은 규모 혜성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혜성의 밝기를 결정하는 값은 델타. 이 델타는 지구 접근 거리입니다. 지구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밝아지겠죠? 멀어지면 어두워지고요. 그러나 아틀라스 혜성은 지구 최접근 거리가 0.78AU로 지구 최접근 거리 시기와 근일점 시기에는 그다지 지구와의 거리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는 수치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는 0.8AU 정도에서 근일점과 근지점 사이의 시기가 관측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R은 태양과의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혜성만이 가지고 있는 광도 기울기라는 겁니다. 액티비티 인덱스 활동 계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활동 계수라고 하기도 하고 광도 곡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결국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과연 태양에 접근했을 때 얼마나 밝아지느냐. N 값이 2가 되면은 거리가 두 배가 되면 밝기는 4분의 1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소행성, 아무런 활동이 없는 코마나
꼬리가 없는 소행성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혜성들은, 혜성은 단순히 태양과의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해서 어두워지거나 밝아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혜성은 수많은 휘발성 물질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태양에 접근함에 따라서 점점 더 분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밝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얼마나 크느냐, 이 개수가 크면 클수록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급격하게 밝기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기혜성의 경우에는 약 4에서 6이고요. 비주기혜성, 그러니까 아주 주기가 긴 혜성들은 대체로 4 이하의 값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틀라스 혜성은 주기가 아주 긴 현재 비주기혜성이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4 이하의 값을 가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을 토대로 봤을 때 과연 대혜성이 될 수 있을까요? 자, 현재 IAEA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새벽 동쪽 하늘에서 굉장히 장관을 보여줄 걸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근일점을 전후해서는 혜성이 어떤 밝기를 보일지 예측하기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한 장관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혜성이 특별한 증광이 있거나 그러면은 주간에 보이는 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혜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측면은 최근에 혜성의 관측 자료입니다. 코옵스 Comet Observation Database라는 사이트인데요. 혜성의 밝기가 2월, 3월 꾸준히 증가하다가 3월 중순 이후로 밝기 증가 추세가 약해지기 시작해서 4월 들어서는 오히려 밝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밝기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혜성의 절대 등급이나 광도, 개수 혹은 2월, 3월의 밝기 증가는 이례적인 밝기 증광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4월 중순을 지나서 현재 예측되는 밝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혜성의 절대 등급이 과대평가되었고 실제로는 유관혜성이 되기도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도 아틀라스 혜성이 밝아져서 정말로 세계의 대혜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4월 6일까지의 자료를 볼 때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제가 볼 때는 더 커 보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맥노트는 능가하는 혜성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2월 3월의 증광은 특별한 증광이었고 이례적인 증광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약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2061년 헨리 혜성이 있습니다. 헨리 혜성은 2061년 7월, 8월에 걸쳐서 장관을 보여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몇 분이나 헨리 혜성을 다시 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까지 꼭 헨리 혜성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061년에 다시 봅시다.